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 푸는데 거기 있던 A101에 M번하고의 M번 두 개 묶으세요. 그렇죠? M번, M번 두 개 묶어서 자, 부정 형태예요. 부정 방정식 또는 부정 방정식 해 만족한 해에 무슨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뭐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렇게 있는 부정 방정식 또는요 부정 형태의 부등식이요, 그렇죠? 즉 그냥 냅두면요 풀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대충 범위는 구할 수 있지만 유한계로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부정 방정식의 형태 또는 미지수가 식보다 많아서 부등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확정시킬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야, 그렇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일단 처리하는 방법은요. 다시 순열조화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요? 배반사건으로요 잘 어떻게? 나누어 띵킹한다. 배반사건으로 잘 나누어서 뭐 한다고요? 띵킹. 이게 매우 중요해. 이게 원숭이는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 나누어 띵킹. 알겠어요? 나누어 띵킹 매우 중요하다고. 근데 막 나누면 안 돼요. 기준을 잡고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풀 때 선생님이요, 이건 팁 정도로 생각해. 팁. 다른 것들은 이제 하나를 결정시켜서, 나누었을 때 이게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죠? 배반사건 막 나누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 그죠? 기준을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빠짐없이 다 포괄해서요 기준을 잡아가지고 배반사건 나누어 띵킹할 거 아닌가, 그죠? 맞아. 근데 이러한 형태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V쌤이 팁을 하나 주면은요 이 정도까지야.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 정도까지만 언급합니다. 알겠어요?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삼아. 그게 좀 편하다고. 다른 거 개수가 작은 걸 하면 안 돼요. 돼. 근데 배반사건을 나눌 때 너무나 또 많은, 예를 들어서 봐라. 대한민국이 있다. 선생님 이론 시간 때 얘기했잖아. 대한민국 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을요 막 모든 구로 나누려고 해요. 구로, 노원구 이런 단위.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단 좀 크게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좀 크게 나누는 게 좋잖아. 크게 나눠고 크게 나누는 걸 다시 또 나누는가 젠장. 아니죠? 배반사건으로. 맞아요? 일단 서울특별시 나눠놓고 서울특별시 다시 또 자기 쪽에서 구로 나누고, 구를 다시 또 자기 쪽에서 동으로 나누고, 이게 바람직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배반사건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형태의 미지수가 조건식보다 많은 놈들을 처리해 나갈 때, 그런 해의 개수나 만족하는 놈들의 개수를 처리해 나갈 때는요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배반사건을 쪼개다가 팁이야. 팁. 왜 그런 거야? 일단 좀 굵직굵직하게 배반사건을 기준 잡아서 짱짱짱 쳐나가려고 하는 거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요 문제 풀러 갑니다. A101에 M번이야, M번. 야, 이 선생님 말해주는 여섯 가지 주된 원칙들, 이런 원칙들이요. 아, 그래. 약수의 개수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딱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오면 작살납니다. 알겠어요? 작살나는데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어려워도 우리한테 시간만 줘. 좀만 띵킹할 시간을 줘. 내가 이런 게 잘 습관화 되어 있고, 잘 우리가 이미, 능수능란하게 이런 상황 여섯 개의 원칙을 잘 쓸 수 있다면은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 굳이 순열조화 몰라도 돼. 근데 순열조화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제 순열조화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순열조화 없이 그냥 버틴다. 알겠어요? 이쪽이 중요해. 원칙이 중요해. 봐요. M번 X 더하기 3Y 더하기 얼마입니까? 5Z가 20이야.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Z의 순서상, 양의 정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수죠, 그렇죠? 자연수 순서상 이런 거는 몇 개냐 이거야.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조건 떴죠?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거지. 자, 그럴 때 뭐야 이거 하지 말고 자연수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이요 Z 개수가 1, 3, 5 이게 좀 크죠? 제일 크죠? Z를 기준으로 배반사건으로 나누어 띵킹할게. 알겠죠? Z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Z가 얼마일 때, Z가 자연수니까 1일 때
Z가 1이면 얘는 1로 확정이니까 5 넘겨봐. X 더하기 3Y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Y가 5가 넘어가니까 15.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 줄죠. 왜? 하나를 확정했으니까. 나 지금 뭐를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하는 거야? Z를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하는 맘 먹었어. 정신 차리고 집중해라. Z가 2일 수도 있죠? 2면 2, 50.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저 부정방정식은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쵸? 됐어? Z가 얼마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배반 사건. Z가 3일 수도 있죠? Z가 3이면 어떻게 돼요? 3, 5, 15 넘기면 X 플러스 얼마야? 3Y가 5. 이렇게 이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Z가 4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Z가 4가 되면은요. 자, 주목합니다. Z가 4가 되면은요. 4가 되면 4, 5, 20 넘기면은 0이 되니까 이거 자연수 자연수 더해서 0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를요. 전체 누굴 기준으로? 개수가 가장 큰 Z를 기준으로 배반 사건을 짝짝짝 나눠 놓은 거 알겠냐? 알겠어. 배반 사건을 나눠 놓은 거라고. 이해 갔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XY를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됐냐? 가자. XY 순서상. 자, 지금 순서상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잡아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볼까? 자, 지금 Z는 무조건 얼마야? 유찬 이런 정답이잖아. 사실은 이렇게 쓰고는 있다만 사실 여기 XY만 결정하면 돼요. 왜? Z는 지금 무조건 얼마야? 1인 경우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배반 사건을. 알겠어요? 배반 사건은 Z가 1인 경우다. Z가 1이야. 야, Y가 1이면 Y가 1이면 3 넘겨봐. X 얼마? 12? 이러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12, 1, 1 넣어봐라. 맞거든. 알겠어요? 12, 1, 1. 다음에요. Z가 1일 때 얘는 확정돼 있고 Y가 2면은요. 2, 3은 6. 얘는 9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Z가 1이야. 항상 1일 때 얘기하고 있어. 그냥 이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Y가 3이면 3, 3은 9. 얘는 6. 아, 뭔지 알겠다. Y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얘가 3개씩 줄어드네. 그죠? 4, 3, 12. 3. 됐어요? Z가 1이고 Y가 5일 수는 없어요. 5, 3, 15면 Z가 0, X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0은 안 되잖아. 자연수가 아니잖아. 따라서 Z가 1일 때 만족하는 이 순서상 몇 개 있어요? 이때 4개 이렇게 따져주는 거지. 그치? 할 수 있죠. 규칙도 있어서 얘가 좀 숫자가 더 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알고 있으면은 수열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뭐하든 간에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 됐어? 지금은 뭐 그냥 세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요. Z가 2일 때는 이제 순서상 유자리가 2로 확정된 거죠. 저렇게 개수가 큰 걸 먼저 2로 잡아놓고 이렇게 2로 잡아놓고 자, Y가 1입니다. Y가 1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7이죠. Y가 2면 2, 3은 6. X는 4예요. 그렇죠? 여전히 30 줄고 있죠. 2. 3이면 3, 3은 9. 1. 더는 안 되죠. 그렇죠? 얘가 4가 되면은요. 음수가 되니까 안 되겠어. 그렇죠? 몇 개 있어요? 이렇게. Z가 2일 때는요. 이걸 만족하는 놈은 3개가 있다. 됐죠? 됐죠? Z가 3일 때는요. 몇 개 안 나오겠네요. 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Z가 3이야. Y가 1이면요. X는 2죠. 그죠? 이거 한 개밖에 없나요? 예. 네. 이거 Y가 2면은요. 음수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그렇죠? 자, 이게 얘랑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죠? 그죠? 물 셀 틈 없죠? 다 챙겼죠?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요? 4, 3, 1. 더하면 8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됐어요? 이해 갔죠? 자, 그래서 N번 부정 방정식 한번 풀어봤고 부등식도 마찬가지다. 부등식인데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게 나왔을 때 주어진 영역, 주어진 범위 내에서 순서상 구할 때 또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해라. A101에 N번이야, N번. N번은 다음 같아요. EX 더하기 얼마입니까? OI. EX 더하기 OI가 18보단 작거나 같대.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 자연수 XY의 순서상을 구하라 이런 거. 이름이 몇 개 있냐 이런 거지. 그치? 몇 개 있냐. 여전히 누굴 기준으로? 2, 5. Y를 기준 생각하기 좋아. 왜? 아까 다 지워버렸구나. 잠깐만 이 얘기 해볼까? 아까 잠깐 이 얘기 돌아가서 봐요. 선생님, 저는요 아까 그 N번 문제에서요. N번 문제에서 Z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X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X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럼 배반 사건이 열나 많아져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8이니까 X가 12일 때까지는 배반 사건 나눠야 되는 12가지 젠장. 그죠?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은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배반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Z를 확정시키는 게 좋지 않냐. 이 정도가 팁이라고. 알겠지? 그래야 배반 사건이 굵직굵직하게 잡혀서 수월하다 이거야. 그 다음부터 얘를 잡고 얘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수월수월하게 어떻게? 예, 우리가 부정방정식이건 이러한
순서상의 해의 개수를요 쉽게 구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확정할까요? 변수 두 개가 있는데 y를 먼저 확정합니다. y 확정. 그래서 첫 번째로 자연수니까 y가 1일 수 있죠? y가 1일 수 있잖아. 1이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요? 5니까 2x가 어떻게 돼요?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y가 2로 확정. y가 2가 되면 2, 5, 18이죠? 2x가요 8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고, 세 번째로요 y가 3일 때죠? 3, 5, 15니까 2x가 어떻게 돼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럴 수 있겠고, y가 4일 수는 없어요. 4, 5, 20이면 마이너스 음수가 되기 때문에 x는 양수니까 안 돼요. 여기까지가 y를 기준으로 잘 나누어 띵킹한 거야. 배반 사건으로 더 이상 없어. 배반 사건 잘 나눴죠. 이걸 만족한 x 자연수는요 1, 2, 3, 4, 5, 6 몇 가지? 1, 2, 3, 4, 6가지. 바로 6가지입니다. 한번 써볼까? 1,1, 2,1은 어디까지? 으르륵. 6,1까지 6가지. 아, 이땐 6가지. 얘는요 1, 2, 3, 4, 4가지 안 써도 되죠? 1,1, 2,1, 4,1까지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요, 네. 뭐야, 1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1, 뭐야, 잘못했다. 얘는 어떻게? 1,2, 2,2, 3,2, 4,2, 4가지죠. 아, 얘가 지금 y가 2일 때니까 x만 결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내가지고 얘는요 y가 3일 때니까요 그때 이렇게 됐고 x가 얼마? 1일 수밖에 없네. 그렇죠? 2부터는 안 되잖아. 4니까. 그렇죠? 따라서 몇 가지? 한 가지.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1가지가 정답이 되겠어. 답은 몇 번? 3번.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 이런 형태 문제들 어떻게 배반 사건을 나누어 띵킹한다가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으니까 뭐 자연수 조건 이렇게 수를 확정시켜 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주원식을 만족하는. 그런데 셀 때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세는 게 좀 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게 배반 사건을 굵직굵직하게 나누는 팁이다.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